안녕하십니까. 강원FC 프로축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인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미래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하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단 하나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차후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제 경험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제 소개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FC 프로축구팀에서 1부 리그 있는 팀이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근무한지는 7년차 정도 됐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 제가 프로축구단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을 했던 것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단에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지 사진을 보시면은 상당히 선수들이 좋아하고 있죠. 저희 작년에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하면서 선수들이 골을 넣고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이 저희 프런트 직원들도 이 선수들과 똑같은 표정으로 환호하고 기쁨을 느끼고 함께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액티브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점을 보시면 이렇게 창단 132년 만에 우승을 한 팀도 있죠. 그리고 창단 48년 만에 우승한 팀도 있습니다. 창단 FA컵에서 12년 만에 우승을 한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2016에서 56년 만에 첫 우승을 한 팀도 있습니다. 제가 왜 첫 번째로 이 승리한 사진을 보냐면 이 선수들의 기쁨이 구단에 있는 직원들과 구단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환호하고 희열하고 느끼는 감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서 이렇게 환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연말에 PS나 성과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단도 2부리그에서 4년 만에 승격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프로 스포츠 구단의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저는 지금 이렇게 프로 스포츠 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의 업종을 선택을 할지는 사전에 미리 서치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프로스포츠 구단에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언더아머 이런 운동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나 공단, 대한체육회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스포츠 마케팅은 어떤 것이 제가 이제 해왔던 저희 구단에서 해왔던 것 위주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가 평창 대관령에 있는 2018 동계올림픽 스키점프가 열렸던 경기장입니다. 이 사진을 왜 처음에 제가 가지고 왔냐면
이 경기장은 스키점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이 착지 공간이 그 축구 경기를 해도 사이즈가 맞을 만큼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단은 이 구장을 축구장으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2018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저희가 여기서 1년 정도 경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일본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러 실제로 오기도 했었고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키점프장에서 축구를 한다는 기사 내용들 그리고 뭐 기사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뉴스를 통해서 언론 보도에도 이렇게 연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웹페이지, 일본 이제 언론사에서도 이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구단에서 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단에서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린 친구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을 찾아가서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알려주고 마스코트랑 같이 놀면서 축구단과 같이 함께 호흡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강원FC를 딱 어렸을 때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평생 동안 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아이들과 춤추고 노래하다 보면은 상당히 보람도 있고 아이들이 뭐 엉뚱한 걸 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축구 클리닉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 스포츠 구단이기 때문에 축구를 통한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구 회사다 보니까 네, 선수들도 있고 뭐 감독님도 계시고 축구에 대한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축구를 이제 접하지 못하거나 도서 지역에 있는 산골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 클리닉을 함께 진행을 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 살면서 처음 왔다.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뭐 잘생긴지 몰랐다. 축구를 너무 골을 너무 잘 찬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구단이 더 많이 이런 친구들한테 경험을 해주고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교육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이제 활동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의 꿈을 편하게 조금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경기장에서는 에스포트 키즈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까지 축구장에 들어올 때 선수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폰서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아니면 저희와 관련 있는 부방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드리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수단 팬사인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팬사인회는 경기 있는 홈경기 있는 날 경기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행사나 뭐 각종 이제 뭐 축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선수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사인을 해주고 팬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바로 나왔던 지역축제에 가서 저희가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 나누는 자리를 마련을 하였는데 몇 가지 질문을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랑 직업 소개는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취업 전쟁, 취업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 구단이 그냥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부터 음악, 그래픽, 각종 행사 진행, 행사 기획도 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제작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꾸준하게 쉬지 않고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직무의 장단점 및 향후 계획은 저희 축구단은 그러니까 축구 너무 이제 기쁜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제 슬픈 일도 있겠지만 다른 일반 회사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했을 때 정말로 막 저는 경기장을 막 울면서 막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그 구단 팀이 주는 그런 행복과 환희는 정말 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한번 해볼 법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이제 취준생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도전을 저는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거나 그 구단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기회를 통해서 오프라인이나 또 다시 한번 만나뵙게 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